과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. 캐플이 방에만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리나 리랑이 아랑이가 셋이 같이 항상 올라가면 좀 좁아 보여서 이번에 그냥 하나 더 샀습니다. 내돈내산 50만원인가? 네, 돈 주고 샀어요. 이번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? 한 30분? 나는 한 30분 예상해. 30분 허언이 심하시군요. 오! 아, 뭐 이 정도 쇼맨십 해줘야지. 됐어. 자, 다 뺐죠? 이러면 이제 반은 끝난 거예요. 야, 보통 왜 끝난 거지? 사실 캡콜은 다 꺼내면서 끝난 거예요. 자, 이런. 들어갔어. 오, 갑자기. 뭐야? 너 왜 보는 거? 씨, 아, 이거 나온다니까?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. 자, 하나씩 다 포장을 제하고서 하겠습니다. 야! 이건 뭐야? 아! 뭐야? 이거부터 뜯었으면 목장갑을 줬었네? 목장갑 저는 쓰지 않죠. 왜? 답답하니까. 아! 아!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캣폴은 거실에서 아리도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요새 미랑이랑 아랑이랑 캣폴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다 보니까 이 새끼들 내가 하나 더 줄게 약간 이런 마음이랄까? 그리고 금방 끝낼게요. 여러분도 추석 즐기셔야 되니까. 아, 이거 카메라 왜 이렇게 안 되지? 카메라, 야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왜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카메라가? 카메라가 초점이 희한해. 아니 근데 얘네는 높이가 다 다른데 왜 높이가 다른 걸 얘기를 안 해줘? 뛰어. 나머지 할 수 있어. 이번에 5단 세트를 했는데 이유가 아리가 좀 낙이 들어가지고 너희 새끼 카메라 건드려도 내가 다 가만 둬. 야, 카메라를 그거 만약 치고 간다. 너는 오늘부로 캡폴 사용 금지다. 2주 동안. 그러니까 아리가 좀 이렇게 무릎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으니까 좀 단을 많이 하게 해서 아리가 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. 일단 돌려. 이거 그 불 키우기 씨. 일단 돌립니다 열심히. 잘생겨. 돌리다 지치지? 이렇게 돌릴 수 있더라고. 이거 숨겨. 돌립니다 이게. 왜 계속 작고를 타는 거야? 나도 할 수 있다고. 자꾸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. 자, 돌려가지고 돌아가죠?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더 이상 꽁치지 않는 때까지 이거. 끝! 벌써 한 달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. 말고 곧 끝날 것 같으니까 미리 먼저 들어가세요. 끝까지 보지 마시고 거의 다 끝났어요. 이런 날이 있어서 어려울 게 없어. 어려울 게 없어. 왜 이렇게 캡플은 위험한 물건인 거야. 그럼 이제 올립니다. 끝! 어? 개수 없어. 간대? 아, 카메라가 이상하다. 왜 이렇게 뭔가 진짜 또 안 보이네. 여러분도 안 보여요? 저도 안 보이는데. 야, 아리가 이렇게 딱 올라가고 쉽게. 아 지가 어떻게든 알아서 올라가겠지. 만들어주면 뭐 올라가는 것까지 내가 해줘야 돼? 이게 여러분 봐봐. 이렇게 올라가고 이걸 다 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도 천장이. 아, 추석 잘 보내고냐? 그냥 캡폴 조립하고 있거든. 높이를 잘못 알려줬네. 아, 그래? 이거 혹시 그 위에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줄 수가 있을까? 네, 뭐 한두 번 나누면. 사실 오늘은 그냥 라이브였습니다. 좋았다. 여보세요? 아니면은 밑에다가 뚜껑 책 있으면 안보는 책이나 그런 거 있으면. 깔아놓고 써야 되면 그런 거나 좀 밑에 깔 수 있는 거 좀 튼튼한 걸로. 책 같은 건 좀 해도 되냐? 책 같은 건 일단 좀 되지. 아, 해놨다가 그럼 네가 보내주면 그거 새로 하면 되나? 그렇지. 아, 오케이 알았어. 내가 지금 일단 책으로 한번 해볼게. 자, 짧게 책 소개하는 컨텐츠. 옛날 라이프 잡지에서 나온 책 그 사진들이 모여져 있는 굉장히 희귀서입니다. 좋아하는 책인데 고서죠. 이거 하나 깔고 다 어차피 나중에 뺄 거니까 나의 소중한 책들. 이건 제가 광고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그림들이 되어 있는 사포. 이건 듄. 우와 이거 진짜 편하네.
죽을 것 같은데? 그건 안 되는데. 오늘 이렇게 캐포를 조립해 보았고요. 캐포는 진짜 빨리빨리 잘 되는 것 같아요. 아, 뒤에 있는 거는 무시해 주세요. 저거는 시제품 같은 거라고 하니까 캐포는 지금 완성돼서 다른 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얘 또 전화 왔네. 전화 왜 왔대? 분해. 야, 근데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? 20cm가? 나도 내가 갈게. 아, 오지 마. 내가 할 거야. 아, 그게 그렇게 안 되나? 야! 아저씨 텐션 좀. 잘하고 있으니 울지 마요. 뭐야, 잘하고 있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있는데 온통 거짓말인 댓글이잖아. 잘하고 있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있는데 왜 잘하고 있으니 울지 말라 그래. 사람이 말이야. 이랑아, 이랑아, 시키, 너 오늘 끝났어. 잘했어. 아니 누나 괴롭히지 말라 그랬지. 이랑이한테 허풀한 게 아니고 이랑이가 아리한테 너무 놀자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리가 짜증내서 제가 말린 겁니다. 누구한테 퍽쇠요? 내가 화가 지금 안 나는데. 화 안 났어요? 왜? 다시 서울 와서 나 이거 캐플 좀 조립해줘. 아니야. 여러분,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배우는 작전상 후퇴라고 하지요? 네. 높이가 안 맞는 거 어쩌겠어? 높이가 안 맞는데 입으로 맞춰가지고 아 이거 위험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, 캐폴 조립 이제 라이브를 시작하려고 조립할 이제 용품들을 다 꺼내놔봤는데요. 이 딱 보니까 높이가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안 돼요. 이거를 아무리 내가 이거 막 하고 막 10분 만에 하려고 해도 높이가 안 맞으면 조립이 안 돼 이게. 아, 어떡해. 아, 예, 아쉽네요.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내려고 했거든요. 캐폴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. 뱅뱅 돌리고 맞추면 끝이잖아. 여러분들 지금 뭐 이제 댓글에서 뭐 아쉽다, 뭐 빨리 조립하실 수 있는 거 아는데 뭐 이런 댓글들 많은데 아쉽습니다. 네. 자, 뭐 어쨌든 라이브 켰는데 이게 또 목표가 있는 라이브다 보니까 목표를 못하게 되면 이제 또 길게 라이브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. 그죠? 이거는 제가 이렇게 덮어놓고 잘 정리만 해놓으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높이가 이제 맞는 게 오면 그때는 라이브 한번 해보죠 뭐. 예, 그건 뭐 금방 하니까. 아무튼 여러분, 자, 알겠습니다. 새로운 높이가 오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하고요. 아디오스. 고양이.